안녕하세요, 마니아 여러분들. 마원TV의 마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성비 좋게 구입할 수 있는 최근에 발매가 되었던 조던 원 하이 라이트 퓨전 레드라는 아이를 한번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바로 요렇게 생긴 아이고요. 맥도날드 조던 원이라고도 얘기들을 해요. 뭐 빨간색과 노란색이 들어가서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빨간색이 아니고 오히려 좀 핑크색에 가까운 컬러 코드로 말씀을 드리면 라이트 퓨전 레드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좀 호불호가 있습니다. 극명하게 단점이라면, 뭐 저는 중립기어를 받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단점이라면 단점인 부분이 좀 있고 장점이라면 또 장점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드릴게요. 일단 한번 디테일 좀 보시죠. 일단 어퍼의 라이닝 부분은 퓨전 레드라는 좀 핑크색이 겉도는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스우시와 목 부분은 노란색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나일론 텅으로 되어 있고, 텅 탭을 보시게 되면 단색이 아니고 핑크색에서 노란색으로 그레이데이션을 갖추면서 색상이 변하는 그러한 조금 특이한 색상의 나이키 에어 로고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인솔 역시 이렇게 퓨전 레드 색상의 노란색 나이키 에어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분끈은 검정색과 퓨전 레드, 네, 핑크색, 그 다음에 노란색이 들어가 있고 하얀색이 달려 나와서 총 4가지 여분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라면 단점인 게, 꽤 많은 분들이 이 색상을 크게 선호하지 않는다, 뭔가 좀 애매한 색상이다, 신기가 어렵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맥도날드라고 조금 비아냥거리면서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단점이 한 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좀 치명적인 단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색상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조던 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착화감을 포기하고 약간 간지빨, 그 간지빨을 세우려면 또 색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색깔이 싫다 그러면 이 신발은 쳐다보지도 말고 안 사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좀 튀는 색깔, 밝은 색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이 신발은 무조건 사야 되는 신발이다. 왜냐면 제가 유일한 단점이 색상이라 그랬는데, 이 색상이 단점으로 다가오지 않고 장점으로 다가온다면 이 신발을 안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넘버원! 가격이 지금 정가 이하로 구입하실 수 있다. 뭐 사이즈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뭐 260에서 280으로 봤을 때는 정가 199,000원보다 밑도는 18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또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가죽의 퀄리티가 엄청 좋게 나왔다. 이거를 이제 해외 스니커 유튜버들은 뭐 스니커 슬랭인데 빠다라 그러죠? Butter, it's butter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미끈미끈한 쭈구리 가죽, 부드러운 쭈구리 가죽으로 되어 있다. 토박스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딱딱한 민자 가죽이 아닌, 그렇다고 완주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의 가죽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 패널뿐만 아니고 이목 쪽에 들어가는 가죽조차도 다 이렇게 보시면 부드러움이 느껴지죠? 그래서 굉장히 좀 부드러운,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가죽을 사용을 해서 이 가죽의 퀄리티가 평균적인 조던 원에 쓰이는 가죽의 퀄리티보다 좋게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단점은 이 컬러웨이. 이 컬러웨이 같은 경우에도 굳이 단점이라고 치부하기보다는 호불호이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좀 불호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장점은 가격적인 부분과 퀄리티 부분. 그 다음에 이것도 레이스 많이 들어간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흰끈이 달려 나오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노란끈을 껴줘도 이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흰끈을 껴줬을 때 이런 느낌이 납니다.
이따가 제가 시착도 해볼 거니까 그때 또 한번 다시 보시고요. 노란 끈을 껴줬을 때는 조금 더 컬러풀하고 밝은 색상. 이 수시 색상이랑 또 레이스 색깔 맞춰서 꼽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껴줘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느낌이 좀 다르죠. 조금 그나마 좀 톤 다운된 느낌이고 이거는 조금 더 발랄한 그러한 느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Life is on Red Jordan 1 High 아이를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노란 끈, 흰 끈 Life is on Red 아이를 시착을 해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할 거고요. 한번 봐주시고 노란 끈이 난 것 같다, 흰 끈이 난 것 같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둘 다 별로고 빨간 끈을 끼든 까만 끈을 끼든 다 별로 것 같다, 나는 그 돈으로 맥도날드를 한 20개를 사 먹겠다, 뭐 괜찮습니다 그런 댓글도,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고 조만간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